오늘은 코로나19 백신의 하나인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 V,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이름은 우리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인 스푸트니크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의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2020년 여름에 처음에 개발돼서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반신, 반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백신인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백신을 승인했다고 접종이 시작된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백신이라 효과는 안정성은 그러고 있던 터에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에 피어 리뷰, 즉 동료자 평가까지 완전히 통과한 이 예방접종이 갑자기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잡지 생소하실 수 있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대부분의 의료진, 의사들은 란셋이라고 하는 의료 잡지를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실리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꿈이자 영광이고 여기에 실린다는 것은 그냥 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의료진들의 촌철살인 것 같은 한마디 한마디 뼈를 깎는 비판을 이겨내서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놀랬죠. 그런데 이 스푸트니크 V가 세상에 나오고 지금 영국, 유럽, 미국, WHO에서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시노팜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이 WHO에서 승인을 받은 것처럼 WHO에서 6월 말, 7월 중에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왜 일부 전문가들은 스푸트니크 V를 성공할 예방접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예방접종은 침팬지의 감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했습니다. 1차에서도 2차에서도 같은 예방접종에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 간섭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같은 벡터를 예방접종을 했더니 두 번째 맞을 때는 첫 번째 맞았던 거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4주 간격으로 디자인했다가 4주 간격을 했을 때는 예방 효과율이 50%대였는데 12주로 늘린 다음에는 오히려 80%로 올라가는 즉 간섭 효과를 멀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걸 사용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처음부터 다른 바이러스 설계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을 1차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2차 예방접종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5번을 벡터로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했으니 간섭 효과, 즉 방해하는 효과가 없어서 예방접종할 때마다 각각 마치 두 개의 예방접종을 맞아서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즉 디자인의 승리였고요. 다만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계와 미국과 영국을 중심하는 의학계의 소통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스푸트니크 V를 도입할 예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 중이랍니다. 우리나라 생산에서 중동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 예방접종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지속되는 연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지 또는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해서 우리나라의 백신의 국산화에 도움이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숙제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효능 효과에 대해서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지에 나온 것 외에 아직 현지의 반응은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큰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중남미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후 경증의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공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도입,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영원히 도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예방접종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개발 디자인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건강해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